이번 시간에는 데스크탑 PC, 노트북에서 구글 미트를 활용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미트 활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학교에서 배부한 계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개인이 사용하는 계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로그인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접속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이크를 점검하는 방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에서 우측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네, 그림과 같이 볼륨 믹서 열기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볼륨 믹서 열기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사운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잠깐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네,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창에서 녹음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자신의 마이크가 기본 장치로 되어 있고, 여기에 네,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닫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먼저 자신이 속해 있는 학급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중앙 약간 위쪽에 행아웃 미팅 링크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은 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접근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은요, 수업이라는 이 탭을 클릭하고요, 그 밑에 비디오 모양, 요 모양의 행아웃 미팅이라고 보이죠? 네, 이것을 클릭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스트림으로 돌아가서 네, 여기에 있는 미팅 링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카메라 시작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제 얼굴이 보이죠? 왼쪽 하단에는 마이크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것이 보이게 되고요. 중앙 하단에는 마이크와 카메라를 켜거나 끌수 있는 그러한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아이콘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서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나의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수업과 관계없으니까 X표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중앙 하단에 보면 네, 마이크, 카메라, 켜고 끄는 버튼이 역시 보여지게 됩니다. 중앙에는요, 여러분이 수업을 완전히 마쳤을 때 종료하는 버튼이 되겠고요. 네, 우측 상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친구들, 선생님, 이렇게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볼수 있는 아이콘인데요. 클릭을 해보면요. 네, 여기에 친구들과 선생님이 쭉 아래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메인 화면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친구들과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는 채팅을 클릭하고 아래에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종이 비행기 버튼을 클릭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된다면, 네, 우측 하단에 있는 발표 시작 버튼을 눌러서 내가 준비한 자료가 PC 전체 화면을 보여준다. 그러면 내 전체 화면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고요. 파워포인트와 같은 특정한 화면을 보여준다면 창을, 그리고 여기 상단에 자신이 준비한 자료가 크롬 브라우저 탭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탭을 클릭해서 공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을 클릭하고요. 여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보이죠? 공유 이렇게 눌러주면은요.
파워포인트 자료가 보여지게 됩니다. 발표를 만약에 다 했다면 이제 공유 중지 버튼을 눌러주고요.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